됐으면 좋겠습니다. 공격하는 아이들, 아까 어쨌든 간에 애들이 수업시간에 공격할 수 있거든요. 그럴 때늘 마음에 생겨야 될건 얘가 나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미 화가 나서 왔어. 근데 선생님이 엄마처럼, 여자 선생님이 엄마처럼 말하거나 남자 선생님이 아빠처럼 말하면 애들이 핫 버튼을 누르는 거야. 애들이 핫 버튼을 눌러서 애들이 폭발합니다. 애들이 막 흥분했다. 그분은 열이면 아홉. 나 때문에 화가 난게 아니야. 엄마와 겹쳐져. 혹은 아빠와 겹쳐져. 애들이 확 폭발합니다.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처럼 말하면 안 돼. 그래서 이제 교실에서 교실이나 수업 도중에 갑자기 확 싸웠을 때, 가벼운 싸움인데 씩씩거릴 때, 이럴 때는 회복적 서클이라고 말하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. 반사놀이. 선생님 얘하고 얘 둘이 싸움이 벌어졌죠? 그럼 선생님이 중간에서 아 너는 그랬어? 아 그랬니? 아 그랬구나. 얘는 이랬다는데 넌 어떠니? 아 너는 그랬구나. 그럴 때 너는 어떻게 느껴서? 아 그랬구나. 얘는 이래서 이렇게 느껴서 했는데 넌 어떠니? 이걸 몇 번만 해주는 거예요. 몇 번. 그러면 수업 시간 중간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발을 이렇게 해주면 배심원들이 뭐 배심원이라고 하니 그냥 애들이 에이 누가 잘못했네. 지네들이 그래요. 여러분 깔끔하게 선생님이 수업 진도는 나가야 됩니다. 만약에 너희들이 화해를 안 하면 선생님은 생활유도교에 학교폭력으로 할 수밖에 없다. 나가서 대화 시간을 줄 테니까 대화하고 들어와라. 그러면 걔네들이 들어와서 화해했다 그러겠어요? 안 했다 그러겠어요? 근데 이거를 무격다짐으로 사회, 화해, 빨리 사과해! 그러면 화해가 안 돼. 진짜로 나가서 더 싸워. 그래서 무슨 놀이? 반사놀이, 선생님이 반사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.